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대통령님께 금년도 외교부 업무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 실천 과제로는 첫째, 튼튼한 안보 외교, 둘째, 다가가는 경제 민생 외교, 셋째,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튼튼한 안보 외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환경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외교부는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 외교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우리 국민 경제의 안보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와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더 속도감 있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미일 중러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더욱 전략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한일 정상 간 형성된 굳건한 우호 신뢰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는 한편 민감 현안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고위급의 전략적 소통과 경제 인문 교류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 축적을 통해 상호 신뢰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러시아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러북 간 불법 협력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진출 중인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가가는 경제 민생 외교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경제부처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민생 챙기기 외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가 장관 취임 직후부터 혁신 벤처기업인 경제단체장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앞으로는 해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민 중인 우리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을 명실공히 수출 수주 전진 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세계 한인 벤처 네트워크 등 경제단체 해외 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재외동포청과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에 산재한 중소벤처기업, 케이스타트업, 한인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인프라, 원전 등 외국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시에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국의 무역 투자 정책과 입법 동향을 주시하고 우리 기업과 적시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기회 요소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하위 규정 정비 과정에서 민관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교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과 한미일 조기경보 시스템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인태경제 프레임워크,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소다자 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 핵심 광물 수급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AI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AI 규범 제정 작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양자 차원에서도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 분야에서는 미국,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덜란드 등과 분야별 맞춤형 동맹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젊은 미래 세대들이 해외 체험과 견문을 넓히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캠퍼스 아시아, 에라스무스 플러스, 아셈 듀오, 워킹 할리데이,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겠습니다. 숙련 기능 인재 등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산업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코이카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출국자 3천만 시대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데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 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사각지대 없이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국과 다자 외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G7, 나토, EU 등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2년간 우리나라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4일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에 가입했으며 보도자료를 이미 보셨겠지만 2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관련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에도 아시아 지역 외교장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제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는 6월 우리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중점 문제를 발굴하고 안보리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로 예정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6월 초에 개최되는 최초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인도 아세안 등과의 협력 강화, 그리고 한 쿠바 수교 후속 조치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 엑스포 유치 교섭 과정에서 다져진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주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유엔 총회 때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서 무탄소 에너지 글로벌 작업반이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린 ODA 증액 등을 통해 개도국인 녹색 사다리가 되어 국제사회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기여도 강화할 것입니다.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한미일 개발정책 대화를 정례화하여 인태지역 중심의 공동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K-컬처를 공공외교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외국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에 관한 기술을 확대하는 사업도 재외동포청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외교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체제 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의 첫 단추인 조직개편의 큰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입니다. 둘째,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신설되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외교부의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태전략의 체계적인 이행과 점검을 목표로 지난 2월 14일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를 임명한 데 이어 과장급 인태전략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넷째,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 외교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과장급 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강화와 개방성 확대를 골자로 한 외교 인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지난 1월 설치된 장관 직속 개혁 TF를 통해 자체 개혁 과제를 선별하여 외교부의 혁신 이행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경제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외교부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외교부가 국민에게 더 가깝고 더 친근하고 더 사랑받는 부처로 거듭나기를 당부하시면서 전 제외공간이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 전진기지가 되어 경제부처에서 충실히 역할해 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수주국 대상으로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부처가 각급에서 현안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소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깊은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산업기술 패권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통일에 대한 비전은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셨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로 이송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통일부, 외교부가 긴밀히 협업하여 자유통일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와 청년 개개인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올해 외교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업무 보고 내용 중 대외동포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이 자리에 같이 한 이기철 대외동포 총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